라라랜드 나왔던 헤르메스 비치 라이트하우스 리뷰 시작합니다. 주차장이 차대고 뒷문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여기는 나우스 있고 들어가질 못해요. 그래서 돌아서 정문 쪽 들어갑니다. 근데 주차장 쪽 지나가는데 또 이렇게 예쁜 벽도 있네요. 이쪽은 헤르메스 비치 이제 바닷가 피어나가는 메인입니다. 자 이제 라이트하우스 들어왔습니다. 아, 고민하고 있네요. 너무 좋습니다. 물론 하는지 모르고 왔는데 그래도 맨날 하는 건 아니니까. 근데 또 맨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. 여기야 여기 라이브 또 공연 안 하는데 안 찾는지. 티슈에 간결한 가격 설명이 있네요. 1949년부터 그리고 메뉴판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메뉴판 사진 찍었습니다. 뭐 메뉴판은 뭐 평범하네요. 자, 영상 시작합니다. 있고 사이드로 이렇게 탭을 쭉 있고 바가 있습니다. 맛있죠. 갈피 한번 맛들면 땀에 좀. 맥주 맛은 나름 괜찮았습니다. 생맥주 두 잔 시켰는데 택스까지 이 가격이면 뭐 가격도 괜찮고요. 공연이 일단은 무료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여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더 오래 있으려고
주차 치킨 더 끊고 왔어요. Let's go, let's go. 여기 뒷문 쪽은 진짜 감성 항상 폭발합니다. 라이트하우스에서 항상 한 시간 더 있으려고 진짜 추가 왔어. 날씨 날씨고 근데 또 뭐 얼마나 있던지. 여러분 일단 시추먹이요 진짜. 버스 어떻게 지났나요? 6, 7, 8, 9, 10, 14일 15초에 15초 맥주 한 잔으로 일단 목 축이고 그래도 여기 칵테일 좀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칵테일도 시켜봤습니다. 아까 태블릿 이거 하자는 가운데 있는
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이어집니다. 2부에서 영상 끝.